배추씨를 심으면 아마 100일이면 수확할걸? 뭐 농사 내가 직접 안 심어봐서 몰라도 이 대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그렇게 돼 기대가 있어. 그러니까 이 뭔가를 이렇게 지금 이 밭에다가 씨를 심으면 이 수확하는 게이 고른 것들이 완제품이 되는 게 100일 안팎이 될 거예요. 바르게 너희들이 관리했다면 정확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일 동안 너한테 주어진 일을 감사히 여기고 노력하며 내 잘못을 찾고 요렇게 하는 게 100일 기도가 됩니다. 모든 현장에서 네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지 어디 교회 쫓아다니며 기도하는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까지는 그렇게 해서 돼. 이제는 이걸 깨우쳤어야 됐다. 수천 년 동안 너희들이 해본 것을 아직 깨치지 못하고 무엇이 기도인지도 모른다면 그러고 기도한다고 누가 누구한테 기도를 했어? 기도는 너 자신에게 하는 거야. 하느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어렵지 않으면 기도하는 자 맞던가. 네 어림이 왜 왔는가를 찾고 노력하는 이것이 기도라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이런 거는 찾아냈어야지. 누가? 수행자들이.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돼서 내가 수행을 하는가? 내 자신을 찾고 나면 이런 법칙이 나오게 돼 있어. 그렇게 해서 만중생에게 바른 원리를 가르쳐 주는 스승이 되고 지도자가 되지 않느냐 이 말이. 이런 것들이 이 사회에 지금 하나도 나오지 않아 가지고 어디에다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하늘에다 빈다. 물도 놓고 빌고. 아주 수천 년이 지나도. 하느님 아버지 뭘 해달라나. 뭐 부처님이 어떻게 또뭐 어디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절을 하고 아주 몇십 년을 절을 안 하나. 뭐 간생보살을 찾고 뭔가 이루어 달라고 안 가나. 내 이놈들아. 이루어달라고 외친다고 이루어줄 것 같으면 아예 어렵게를 안 했지. 뭔가를 네가 어려운 건왜 어려움이 왔는가를 깨우쳐야 될거 아닌가 이 말이야. 이걸 깨침으로써 네가 그걸 모르니 그렇게 어렵게 해놓은 것이니 이제 풀어줄 거 아닌가 왜? 이게 부모님이 하시는 일 아니냐 이 말이야. 이게 정의거든. 이 사회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렵다는 것은 네 자신을 지금 바르게 알지 못하고 네한테 주어진 일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네한테 주어진 인연들한테 바르게 대하지 못하고 이런 데서 전부 다 우리 어려움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을 왜 모르느냐 이 말이. 스승님이 이렇게 뭐로 한다고 해서 아, 뭐, 기분 나빠서 그냥 기 돌리려면 돌려. 그 대신 네 어려움도 안 풀어줘. 응?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풀려야 되는데, 지각기 어려움이 달라요. 응? 이 국민들 어려움을 다 주게 돼가 있어요. 근데 지각기 어려움이 틀린 것이죠. 어떤 사람은 경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념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개념이 통하지 않아서, 뭔가가 참더 어려움이 다 틀린 거죠. 어떤 사람은 이룰락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깨칠락한데 안 깨치지지. 미치겠는 거라, 이게. 오만 짓을 다 해보고 있는데, 정만 왜 빠졌냐. 사는 다 하는데 정이 빠졌어. 바르게 가야지 풀리지. 어떻게 지금 거꾸로 가는데 풀리냐? 이게 대자연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응? 우리가 바른 법을 바르게 가는 원리를 찾아야 되고. 이게 뭘 어떻게 가다가 이쪽으로 막 간다. 난 자꾸 이렇게 야생마라 가지고 아무 때나 막가 이래. 우리 이그 원리를 바르게 기억하십시오. 우리 국민은 누구든지 지금 여기서 지금 깨우쳐야 된다. 내한테 주어진 일을
절대로 부정하지 말라. 너한테는 대자연이 0.1mm도 틀리지 않게 너한테 지금 현재에 있는 그 자리를 주었다. 여기서 내 자리를 바꾸는 방법은 네 그 자리에서 하는 행위를 바르게 행하라. 딱 100일만 바르게 행하면 너는 움직인다. 이 대자연의 법칙은 절대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다. 이해됩니까? 조금 아까 커볼리에 그 소리 다 들어갔습니다. 요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작고 클 뿐이죠. 남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금 개념을 잘못 가져가면 또 과거의 글을 또 가져가요. 신패러다임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1인을 위해서 잘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한테 주어진 일을 바르게 해서 세상에 덕이 되는 작게 보이지만 이것이 사회에 덕되게 한다. 내한테 주어지는 일을 이걸 바르게 행할 때 사회에 덕되는 것이지 내한테 주는 이 돈을 저 사람한테 저 살기가 어렵다고 해갖고 이걸 들고 가서 힐처 타는 사람한테 줘버리면 이것은 바른 일을 행한 것이 아니고 너 때문에 사회가 어지러워진다. 절대 불구자라고 동정하지 마라. 이거 무슨 소리를 지금 내가 하는 겁니다. 응? 불구자라고 동정하지 마라. 불구자에는 자기 삶이 있어. 저 사람이 불구자 된 이유가 있다. 그걸 깨우칠 때까지 너희들이 거기는 손대면 안 돼. 그게 보이는 자는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자임을 알라. 그 사람한테 무언가를 동정을 해주고 그러면 너가 깨치지 못한다. 그런 것을 네가 많이 본다면 너희 가족한테서도 불구자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으므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불구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배워야 하는가 이런 걸 생각하라. 조금씩이라도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볼 때마다 조금씩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쳐다보고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 마음을 씹어라. 그러고 너희들 공부를 해야 너희들 가족이 불구자가 지금 안 나올 것이니 너가 또 불구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너희들이 언제 교통사고 나서 저자처럼 불구자 될지 몰라.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공부하라. 이 어느 정도 시간을 주면서 너희들 공부거리를 너 앞에 갖다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라. 절대 망하는 사람을 보지 않고 네가 망하는 법칙이 없어. 망하니까 그걸 동정을 한다고 있으면 너도 망해. 저 망한 사람들의 그 깊이를 살피고 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성격이 아주 모난 데가 있는가 뭔가 잘난 척인 게 있는가 옳지 않게 지금 생각을 했던 게 있는가? 이런 거를 보면서 내가 지금 공부 안 하면 너도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아르켜 주려고. 함부로 동정하지 마. 너희들이 동정하게끔 해놓은 게 아니에요. 신께서 저래 안 되게 원해줘서 저래 해준 게 아니래. 신께서 지금 그러할지인데 너희들이 신을 놔두고 잘난 체하고 너희들이 동정을 하면 너희들 팬다 이 말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깨쳐야 하고 저 사람들이 깨침으로써 이 세상에 자기가 할 일이 생기고 자기가 할 일을 바르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모범이 되고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 불구자가 되지 않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사회에 어떤 것이 도움되는가 이런 법칙을 바르게 알아라는 거죠. 내한테 주어진 이걸 바르게 행하는 거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